1월 11일 월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부터 거래대금 40조, 그리고 오늘 장중 개인 순매수 4조 원 돌파. 예. 글쎄요, 뭐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명확하죠. 아, 뭔가 조금 뜨겁다라는 것은 명확해 네.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이 골고루 열이 지금 전도되어 있는 전면적인 뜨거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중 뭐 고점 대비 저점으로 따지면 거의 뭐 3% 이상의 등락이 나타나는 오늘 증시에서의 주인공은 몇몇 없습니다. 삼성전자, 화학주 일부, 다 2차 전지주죠. 그렇죠. 증권주, 예. 현대차. 끝이라는 거죠.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전부 푸른색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균일하게 지금 열을 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업종으로 너무 과열돼 있어서 지금 지수가 뭐 위로 3%, 아래로 1%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진폭은 이들 종목의 진폭을 고려해보면 나머지 종목들에선 전부 다 아래 위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특히 위로보다는 아래쪽으로의 변동성이 확대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시장의 온기가 지금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업종만 너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긴 어렵다라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시장에서 또 하나 우려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바로 인플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모두 지적하고 있지만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에서 단기금리 급등은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그 연준 부의장 클라리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주말에 클라리다가 정책의 변화가 아예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 정책이 있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 정책을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현재 정책은 굉장히 유효하다. 인플레 2% 넘을 수 있다. 3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 이 기대 인플레 2%를 벌써 넘어간 기대 인플레도 크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도 별로 두려워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게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달러를 또 꿈틀꿈틀거리게 만들고 있죠. 달러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머징 시장 입장에서는 달러의 강세는 그렇게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시장에 한 번 두기 터지면 그쪽으로 몰려가는 습성이 있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환율, 금리 두 가지는 계속 주목해 봐야 되는 이슈.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뭔가 누가 툭 건드리면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인데 지금 유가와 관련돼서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섹터 ETF들을 검색해봤더니 지금 건설, 기계장비, 중공업, 산업재 이런 종목군들이 비교적 같이 움직였다. 소위 이제 소재 산업재 쪽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죠. 자, 유가가 어느새 벌써 WTI 기준으로 $52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유가의 지속적인 강세가 최근 IT, 뭐 2차 전지 이쪽으로 쏠렸던 시장 상황이 조금 뒤로 밀릴 때 잘 버티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지 소위 지금 시장에서 실적은 최악이지만 최악을 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유가와 좀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의 조정장에서 버텨주는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장이 아니고 버티는 그런 박스권 내 장세에서도 순환매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대안 업종들에 대한 검색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뭐 썩 긍정적인 효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뿐만 아니라 뭐 달러화 그리고 금리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경기 민감 섹터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는 현재 나와 있는 일정만으로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지표상에서는 미국, 유럽은 없고요. 예. 한국과 일본에 내일 나올 경제지표들도 그렇게 주목해볼 만한 경제지표는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다만 이제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제출? 네. 그렇지만 이게 과연 트럼프가 정말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20일 전에 통과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뭐 이건 역시도
뭐 핑계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을 뭐 바꿀 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신규 모바일 AP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재료라는 점에서 이것도 크게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니죠. 또 보스틱 총재, 카플란 총재도 연설이 있습니다만 뭔가 뭐 파격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연준의 시각은 다 드러난 게 아니냐. 1월 달 회의에서 뭐 특별히 바뀔 게 있겠느냐. 이런 시각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지표와 이벤트에서는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그런 부분들 모멘텀은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표상으로나 이벤트상으로나 뭐 크게 주목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뭐 미국의 탄핵안 제출 그리고 뭐 CES,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규 모바일 AP 공개 다양한 이벤트들에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것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거래대금 피크 여부를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40조, 오늘 또 넘어서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과연 거래대금을 어디까지 폭발시킬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의 피크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전체의 볼륨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거래량 피크가 고점보다 좀 앞서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피크를 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단기 고점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거래대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말이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와 보지 못했던 거래 강도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지수고점보다는 거래대금의 고점이 먼저 온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뭐 이건 뭐 몇 주 전부터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추가 추격 매수는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 주말에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뭔가 좀 시각을 바꿨을까 했더니 오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중립적인 시각. 예. 더 오르면 팔고 뭐 내려가면 크게 팔지 않는 정도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현대차, 뭐 애플의 뭐 재료에도 전혀 뭐 부안해동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단기 급등에 따른 매도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당 종목이 나쁘다라기보다는 해당 이슈에 대한 급등 자체를 조금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들은 시장에 대해서 급등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하진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지 못했던 거래량, 거래대금들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대로 유지된다면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피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격 매수, 추가 매수는 여전히 자제하는 선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중립 여부를 계속해서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